오후가 되도록 아직 한 끼도 먹지 못했습니다. 옆집 아저씨의 부탁으로 숲을 찾은 은키수. 바구니를 만들 대나무를 잘라가야 합니다. 끼니도 해결하고 운이 좋으면 돈도 좀 모을 수 있을 텐데 검지가 제 역할을 못하니 도끼질을 하는데도 온몸에 힘을 실어야 합니다. 다른 일보다 시간이 두 배는 더 걸리죠. 그래도 제 키에 두 배나 되는 대나무를 꽤 많이 모았습니다. 대나무를 자르고 얇게 쪼개어 다듬으면 바구니 만들 준비가 끝납니다. 직접 바구니를 만들어 팔아 생계를 유지한다는 옆집 아저씨. 은키수도 아저씨에게 바구니 만드는 방법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만드는 방법이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게다가 손가락이 불편하니 속도가 나질 않습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은키수도 빨리 바구니를 만들 수 있겠죠. 나만 있으진 않는데. 마켓. 며칠 동안 만들어 놓은 다섯 개의 바구니. 시장에 가서 다 팔아오면 돈을 받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시장까지의 거리가 상당히 멀다는 것.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산을 걸어 내려가려면 너무 힘든 일인데 은키수는 힘든 내색도 포기도 모릅니다. 끈기가 있어야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음을 이미 깨달았으니까요. 아주 작은 동네 시장. 어른들 틈에 어린 상인은 은키수가 유일합니다. 다섯 개의 바구니를 다 팔고 갈 수 있을지 은키수도 걱정입니다. 윽박 지르고 자리를 뜨는 아저씨. 어려서 함부로 대했던 걸까요? 은키수도 이런 상황은 상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또래 아이들처럼 평범하게 살 수 없는 건지. 부모님을 원망할 수도 없지만 세상에 혼자라는 게 너무 속상합니다. 그때 드디어 바구니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한 개를 더 팔아 다섯 개 중 세 개가 남았네요. 마저 다 팔아야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데 시간은 점점 흘러 어느새 오후 해가 넘어갑니다. 어쩔 수 없이 바구니를 챙기는 은키수. 서둘러야 어두워지기 전에 집에 도착할 수 있겠네요. 다 팔 수 있을 거라는 기대에 먼 길을 걸어왔는데
실망만 안고 돌아갑니다. 그래도 은키수는 포기하지 않고 또 도전하겠죠. 안드시하고 뭐하니? 누나는 안드시든 왜냐? 누나랑 해서 봤겠다. 왜요? 이 시내 유나라 이과디나 샤르네이 여란 시작하지 마디노. 결국 오늘은 일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내는 말하는 고스는 말하고 란다 여기다 고스. 어떻게든 살아보려 애쓰지만 세상은 11살 소년이 혼자서 살아가기에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부모의 빈자리가 너무 크게 다가오는 하루입니다. 외롭고 힘들 때면 은키수는 공책을 펴니다. 잠시나마 당장의 힘든 오늘보다 그래도 좀 더 나은 내일이 있다고 믿고 싶기 때문입니다. 은키수가 제작진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애가만 왔던 때가로가 다르가 함께 나서 드리고 에피소드에 그나마가 보여드리시고 비닐봉지 안에서 꺼낸 컵 꼬깃꼬깃 은키수가 당장에 배고픔을 참아가며 몇 달 동안 모아놓은 돈이라고 합니다. 네, 비대면 두고 있었어 좀 세븐 과자 피프티인 거에 나가려는 상황에 그래도 돈 대가 말은 말은 왜나 뭐가 나가 몸 빈지 무호한 한 학기 학비 1,800원에 한참 모자라는 돈. 한 달 내로 마련하지 못하면 지금 은키수가 살아가는 유일한 목표이자 힘이 사라집니다. 부모가 세상을 떠나고 홀로 남겨진 소년. 혼자여서 외롭고 슬프지만 기특하게도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걸어가야 할 수많은 날들에 은키스의 든든한 어깨가 되어 혼자가 아님을 알려주면 어떨까요? 아름다운 꽃길이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게 말이죠. 특별한 만남을 위해 달려간 아프리카 잠비아. 우리는 한 소녀를 만났습니다. 10살 후원아동 베아트릭스. 뭐라? 2012년 시작된 소중한 인연. 그동안 받아온 사랑을 자랑하기 바쁩니다. 제가 아주 좋아해. 이런 아낌을 아주 바라보지. 그리고 베아트릭스의 10번째 생일을 맞아 후원자는 조금 더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생각지 못한 큰 선물에 기뻐하는 베아트리스. 그 모습을 보고 후원자도 미소 짓네요. 막상 이제 보니까 뭉클하다고 했나요? 사랑스럽고 이뻐요. 장래의 희망이 선생님이라고 했거든요. 선생님이 꼭 됐으면 좋겠는데 선생님도 의미 있는 선생님이 됐으면 좋겠어요. 후원 덕분에 이제는 마음껏 공부할 수 있게 된 소녀. 나 오케이 나가 땅이 시기나 보여줘 나나야 나나
내가 뛰고 와. 마음을 나누면 누군가는 꿈을 꿀 수 있게 됩니다. 내려온 나한테 누나 아마라 보드라 해주고 자기 누나 아마 누군가 일을 하고 있고 아직 나타나고 내 손석 엄마야 싫어 아까 지랄 냉면도 있고 아마라